올해 말부터 인천의 시내버스 노선이 바뀝니다. 인천시는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충분한 시민 소통을 통해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노인 등 노약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 이음버스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92만여 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시내버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노선 개편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동선 위주로 노선을 설계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설명회를 궁구를 순회하면서 버스용 불편사항을 우리가 설명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의견을 듣는 거를 이제 와서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197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영 중인데 이 중 절반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절반은 변경됩니다. 25개 노선은 폐지되고 대신 13개의 간선 지선 노선과 인천 이음버스라는 18개의 노선이 신설됩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원도심 뒷골목, 신규 개발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만들어지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입니다. 각 군구별로 두세 개 노선씩 모두 42대의 중형버스를 투입하고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노선 개편을 통해 한정면허 노선이 준공영제로 대체됩니다.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그 준공영제 노선으로 대체해서 투입하면은 시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 그게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16억 정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10월 중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12월 말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애써서 다듬고 이렇게 해왔던 거를 이제 얼마만큼 잘 현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